하나 더. 여러분, 오랜만에 생얼이에요.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메이크업을 받으러 갑니다. 예전부터 고민만 하다가 한 번도 예약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샵 메이크업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어떻게 받을지도 정말 고민인데 아무튼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 있죠. 샵에서 기초까지는 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이 무조건 잘 먹는데 오래 가기까지 하는 퀵 진정 꿀팁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치 스킨과 함께 합니다. 감초졸렌 이펙터를 피부에 가볍게 바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얇게 바르고 두들기면서 흡수를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감초 성분이요, 피부를 순하게 진정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속건조가 좀 심하신 분들은 두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도 이게 진짜 가볍고 산뜻하게 스며들기 때문에 수부지 분들도 부담 없이 산뜻하게 수분 진정을 주기가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진정 효과가 정말 빨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에 이렇게 따로 제가 피부 압출을 하고 나서 요거 앰플 두세 번 레이어링 바르고 스킨케어 마무리하고 자면은 다음날 붉은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메이크업 꿀팁, 바로 감초와 캄줄렌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요 크림을 얇게 로션처럼 피부에 먼저 살짝만 발라줍니다. 이 위에다가 감초줄렌 젤리패드를 덮어서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패드로 팩하는 거는 이제 진짜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크림을 먼저 바르고 이렇게 패드를 올려서 팩을 한 이유는요, 이 크림의 보습감을 수분이 넘치는 패드로 한 번 더 수분막으로 잡아주려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패드 사용해보고 되게 놀랐던 게 정말 얇아요. 근데 이게 시트가 젤리 시트라서 기존의 시트들보다 수분을 훨씬 더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로 더 촉촉한데 지금 이렇게 굴곡진 부분들도 들뜸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착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가볍게 케어해주기도 괜찮은데요. 우리 수부지 분들 메이크업 하면은 막 이상하게 각질 들뜨고 막 건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진짜 꽉 잡아주는 수분 보습막 크림이에요. 크림 제형은 이렇게 푸딩 같고 여름까지도 가볍게 쓰기가 좋은 제형이에요. 이렇게 2-3분 정도 있다가요, 패드를 떼어내주고 피부에 남아있는 에센스랑 크림을 두들겨서 흡수를 같이 시켜줍니다. 피부의 열감도 전체적으로 엄청 내려가고 붉은기도 줄어들고요. 이게 실제로 요철도 조금 진정이 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사용한 요 감초줄렌 이펙터 있잖아요. 이게 2,300만 병의 신화를 이룬 1등 수부지 에센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인데 이렇게 갈색병에다가 이지필 라벨이 붙은 패키지로 리뉴얼이 됐어요. 제가 압출을 해보고 진정 전후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붉은기가 한눈에 봐도 엄청 줄어들었고요. 쿨링감도 되게 좋고 물리적인 자극에도 진정이 되게 빠른 편이어서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조금 붉어지는 피부 분들도 진정 효과 정말 잘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케어만 했는데 되게 뽀샤시해진 느낌이죠. 저는 이렇게 퀵 진정을 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립밤만 바르고 메이크업 어떻게 해야 되면 될까요? 저 분위기 있는데 너무 연하지 않고 좀 음향감 있게? 네. 좀 치크랑 립을 좀 화사하게 할까요? 네. 속눈썹은 좀 자연스러운 거로 붙여드릴게요. 너무 과하지 않은 데일리 느낌으로. 아, 그래요? 오늘 눈을 좀 깔끔하게 할까요? 애교 쪽에는 살짝만? 따라서 그냥 순해 보이는 게 네. 좋아요? 아, 좀 내려가 보이게? 아, 올라가듯 돼. 상관은 없어요. 그냥 예쁘게 좀 일자로 길어 보이게 살짝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올라가는 느낌만 아니게. 평소에 마스카라를 잘 하세요?
밑에를 살짝 완만하게 칠하는 게 더 부드러워 보이는 상으로 예쁜 것 같아요. 밑에요? 응, 여기가 약간 이렇게 싹 뭔가 네. 엄청 모양 어색하지 않으시죠? 네. 뭐 3시, 3시 10분쯤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슬슬 그림자나 이런 것도 그리세요? 네. 그래요? 네. 아. 전직거나 하진 않으시죠? 좀 예쁘게 좀 너무 예뻐요. 괜찮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핀백은 마무리만 봐드리면 돼서 제가 해드릴게요. 판매를 시작합니다. 근데 눈을 되게 길게 그리는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하는 데보다? 어, 까진데. 저 뒤로 가니까. 쉽게 썼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하나. 진짜 괜찮죠? 처음에는 사실 인스타 이런 거 많이 뜨잖아요. 어, 맞아요. 뭔가 틱톡 감성이다 이런 계속 볼수록 예쁜데. 진짜 자연스럽다. 커지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하면서 신기하다. 오, 괜찮은데요? 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못 고르는 거 아니에요? 완벽해요. 미쳤어요.